조그마한 생활 설계사 태도가 안 좋아서 집에 와달래. 근데 자네가 와줬으면 한다고 그러네. 안녕하세요. 동부생명에서 나온 전준호라고 합니다. 방문 좀 열고 들여다봐주지 않겠나? 사이코패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? 그들은 선천적으로 감정적인 기능을 갖지 못하고 태어났어요. 돈 3천만 원 받자고 친 자식을 죽을까? 그들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. 시신만 봐선 100% 자살이야. 부인 신여아도 보험에 가입돼 있어. 이번에 죽으면 3억이야. 제가 보험 가입 때부터 조사를 다시 했으면 합니다. 보험금 받겠다고 지속관절로 내적이 미친놈이야. 언젠간 터질 거야. 놀랍게도 총 4부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. 시신의 주머니에 전도식 명함이 있었습니다. 쟤는 어디 살고 있나? 민아야! 여자친구도 좋은 데서 일한다나!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어? 부인 앞으로 든 모든 보험을 해지하십시오. 그럼 남편을 죽여주세요. 내 죽을 때부터 나를 알고 있었죠. 어떻게 날 안 겁니까? 대체 준호 씨 무슨 짓을 한 거야? 인간이란 존재가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.